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22주년과 포교사의 날을 기념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총 2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경찰 불교회 창립에 매진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총 120여 개 불교회를 창립한 공로로 박금철 포교사가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1년 동안 불법 홍포에 매진한 포교사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한국불교 발전에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어제 출범 22주년과 제9회 포교사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념 시상식입니다. 이날 수상자는 총 27명, 총무원장상은 서울지역단 박금철 포교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이란 점을 살려 서울지역단 직할총괄 경찰포교팀원으로 활동하며 경찰불교회 창립에 매진했습니다. 박 포교사의 원력은 서울경찰관서에 총 120여 개 불교회 창립이란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박 포교사는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찰포교에 헌신하며 부처님 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불법 홍포를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불법 홍포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총무원장상 외에도 포교원장상, 총재상, 포교사단장 특별공로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포교원장 범혜스님은 포교사들에게 부처님 법에 버금가는 올바른 행동으로 불법 홍포에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변하는 세상에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포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포교사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은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변모하고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종단은 대비해야 한다. 포교사들이 신심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포상식만 열린 이날 행사.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각종 부침에도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찾아온 지난 22년처럼 전염병이란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길 기원했습니다. 누구의 세월은 코로나 전국조차도 우리의 신행과 포교 활동의 발걸음을 잡지는 못합니다. 코로나 패대백에서는 원택트 현장으로 우리 5천명 단원들은 늘 포교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부처님 법을 알리겠다는 원력으로 정진해온 포교사들. 포교사들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